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용을 받아 아버지의 자녀로 인쳐주신 은혜 안에 주님 우리가 늘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범사에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 사랑이시다. 제가 준비해온 글로 짧은 메시지로 전해야 되겠게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참 사랑이십니다. 사람의 목숨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목숨은 흙으로 비벼진 동물의 호흡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목숨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사람은 시한적 존재로서 목숨을 잠시 동안 유지하다가 그 시한 내에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받는 자는 영혼의 본향에 갈 수 있습니다. 즉 천국에 가십니다. 믿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는 영혼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두 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소중한 시간이 주어진 이 땅에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멸망한 네피림 같은 인생들은 굳이 아까워할 것은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도 살고 하나님이 아끼시면 우리도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간, 즉 만물을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하늘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홀로 계시는 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일체로서 홀로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 삼위는 세 삼이 아니라 석삼자죠. 뜻이 아니고 동등하시는 하시다는 뜻입니다. 위계가 없는 한 분이심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실상이기 때문에 각각 일하시는 어지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각각 독립적인 어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간념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상이며 태초 이전부터 창조하셨고 또 현재도 뜻대로 하시면서 미래도 영원히 주장하십니다.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실상은 알고 우리는 실상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심은 간념의 존재로만 믿는다면 하나님은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살이 목숨 같고 홍수로 일시에 망한 네피림 같은 존재만도 못한 영원히 멸망할 지옥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자기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실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는 믿음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을 얻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는 범사에 감사하죠. 세상의 것이 온데간데 없죠. 참으로 내 것이 없죠. 모든 것이 헤딩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모든 것이 주 은혜 안에 그 참이라는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 진리 안에 자유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의 안에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나 우리 정말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진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어제 은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의 정직이가 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